대한민국의 건강을 지키며 건강전도사 안한동입니다. 자, 여러분 몸에서 가장 걱정거리는 딱 이겁니다. 예, 이렇게 나온 배를 어떻게 집어넣을 것이냐, 이게 관건이 되겠는데, 많은 분들이 허리 아프신 분들이 복근운동하고 나면 대부분 표현하는 게 아, 왜 배는 안 아프고 허리만 아플까? 자,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. 어차피 우리 허리는 약간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.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젖히면 더 아프겠죠. 그래서 얘를 잡아주는 게 중요한데, 가장 쉬우면서 가장 효과적인 운동은 크런치입니다. 크런치. 자, 일단 누우세요. 누우셨죠? 누우실 때 가장 중요한 건 이 허리가 들뜨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얘가 들뜬 상태에서 상체를 세우게 되면 허리에 무리가 간다는 거죠. 그래서 내 손을 여기다 넣어서 배, 보세요. 제 배를 한번 찍어주세요. 배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배 힘이 이렇게. 아까 배의 힘을, 복부를 쥐었자면 손을 누르는 압력이 생겨요. 자, 이때부터입니다. 이렇게 압력을 주고 많이 일어나려고 하지 마세요. 아무 의미 없습니다. 일어나는 건 여기서 정말 이만큼만 움직여도 복부에 힘이 들어간다는 거죠. 오, 저는 벌써 7개 했는데 복부가 찢어질 것 같아요. 왜? 계속 내가 어느 정도의 힘을 주고 하는 거니까. 그리고 과도하게 목을 당기지 마십시오. 목을 당기면 경추에 무리가 가니까 손은 목을 당기라고 있는 게 아니라 머리가 무거우니까 받치라는 거예요. 그래서 손으로 받치고 눈은 위를 보세요. 그래서 내 눈하고 천정하고 아이 컨택 하듯이. 그리고 만일에 일어날 때 내가 허리가 무리가 간다면 이렇게 버티는 동작만. 하나, 둘, 셋. 제 배 떨리는 거 느껴지시죠? 부들부들 떨린다는 건 근육이 운동이 되는 거예요. 이렇게. 아. 자, 여러분, 너무 과도한 운동을 한다는 거는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성이 없는 운동은 의미가 없어요. 이렇게 10개든 20개든 틈날 때마다, 틈날 때마다 일상에서 해주거나 집에서 해주면 여러분도 죽기 전까지 멋진 복부 라인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.